거대한 그물배를 타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배를 타가지고 조업을 하는 여러가지 조업이 있습니다. 그 조업 중에 제일 크게 하는 조업이라고 하는 정치망 조업을 한번 타서 잡힌 해산물을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에 정말 운이 좋으면은 거대한 것들, 개복치나 거대한 참치나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한번 가볼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호. 자, 근데 이만한 참치나 요런 거 잡는 건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고, 보통은 아마 요런 거 특이한 거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원도 최북단에 정치망을 타러 왔습니다. 이 정치망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번에 같이 합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표 어종을 잡지 못해서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합방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리얼갱TV 김보수입니다. 리얼갱TV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저번에 저희가 참치를 잡으려고 한번 했었는데 실패를 한번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 배를 타고 몇 분 정도 나가나요? 10분? 10분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은 이 정치망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이에요. 원래 정치망이라는 그 뜻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두고 한 번씩 걷고 하는 건데. 어, 공부했네. 아, 그러냐? 네이버에 다 나오잖아요. 이 배는 매일매일 나가서 걷는 건가요? 그럼 바로 우리 형님이랑 같이 타서 정치망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치망 배인데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망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로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합이 잘 맞지 않은 이상은 타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자, 이게 어창인데 일단 물을 들어오게끔 방금 펌프를 돌렸거든요. 물이 세네. 용접해주고 싶다. 할 줄 몰라요 사실. 이야, 이 어창의 크기가 여러분, 우리 낚시하는 조그마한 어창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수십 배에 달하거든요. 배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출항. 자, 여러분, 이제 이 정치망 선장님이신데 요즘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오징어다든지 방어, 가랑어 등등이 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도 쪽에서 나는 어종들이 북상화해서 여기서 지금 잡히고 있어요. 큰 참치 같은 것도 들어오나요? 예전보다 많이 나고 있어요. 와, 오늘 파도가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파도가 1.3m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배가 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막 이러진 네. 않네요. 이 배는 이제 폭풍주의보다든지 이런 출항이 가능하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방어다든지 이런 어종들이 평상시보다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파도 있을 때 고기 유도는 최고 많아요. 그럼 정치망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 35헥타에서 50헥타고 기준을 두는데 1헥타에 사방 100m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3-4km가 되는 거네요. 네, 거의. 여기 유도망이에요. 자, 여러분, 저기 이제 부표가 쭉 노란색이 네. 지금 띄어져 있잖아요. 저게 다 유도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물을 바다에 쭉 깔아놓으면은 고기들이 헤엄치다가 저 유도망을 따라서 쭉 들어간 겁니다. 고기가 유도망으로 해서 거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거실에 들어간 고기는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침 우리가 이제 방만 걸립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줄을 쭉 잡았잖아요. 요거를 이어서 다 로라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로라에 하나 걸었고, 저기도 보면은 지금 로라에 걸어가지고 줄을 당기고 있죠. 저런 식으로 해서 그물을 양쪽에서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제 크레인에 그물을 걸어서 올릴 겁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형님, 저번에 정치망에서 참치 100kg 넘는 거 몇 번 나오지 않았어요? 300kg짜리. 300kg요? 형님 인스타에 올린 거는요? 그거는 130kg. 300kg면 두 배 이상이잖아요. 오래 오래. 그런 게 거의 정치망에 걸리는 거죠? 오래 잡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물이 나왔네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물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들어갈 때 이렇게 꽉 차야 돼요. 지금부터도 꽉 차 있어요? 방어가 막 보여. 그러면 이제 한 50억씩까지 금방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 다 못 파니까 양이 많으니까 조금 조금 빼다 보니까 뒤에 게 망가지니까 30억. 여기다가 신선을 그렇죠. 30만원 받는데 네, 다 팔지 못하니까 30억 한 방에. 와, 전설. 그게 전설이에요? 현재 전설. 10억씩이라고 많이 드는데. 10억도 많이 들어요? 3,000마리면 10억이요. 근데 3,000마리씩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10,000마리 들어가죠. 하지만 그만큼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합을 맞춰가지고 그물을 올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잖아요. 저게 방이라고 합니다. 심은 41m인데 키가 지금 한 18m, 19m 돼갖고요. 있어요. 어? 뭐 있다고 하는데? 가랑어요? 참치! 참치 큰 거 있대요? 먼저 사야 된대, 이거. 대박이다. 많이 던졌는데. 어, 그러니까요. 형님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이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예. 딱 왔는데 잡힌 거예요? 우와, 미쳤다. 사야 좀 보기 맞나? 아니. 나 인포스님 어복인 것 같습니다. 선장님이랑. 우리 촬영 한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와. 리얼게임에서 촬영하려 했는데 안 나왔었어요? 늦어. 우와, 미쳤다. 우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야, 이거 미쳤다. 이게 진짜 운이에요, 운. 이렇게 살아있는 거 큰 거 보기 봐. 원래 밀판될 땐 다 죽어있죠? 죽어있죠. 1년에 이거 저장마다 한 번씩 안 나오는 건데요. 와, 그래요? 미쳤네, 진짜. 와, 미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 거 아니에요? 맨발로 된 게 와. 야, 이거 인포스 형님 덕입니다, 진짜. 아까 던져주셔가지고 잡힌 거예요. 나중에. 짜증은 나도 많이 받아.
나왔는데 와 이거 이것도 크다. 저것도 참치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른 거 지금 본 것도 6자 7자는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고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미쳤다. 우와 참치 저거 미쳤다. 보이시죠? 우와. 자 저렇게 그물을 좁혀가면서 모으는 겁니다. 저 위에 떠있는 거 거의 다 방어죠? 어 참복 비슷해. 참복이라고 보거 중에 크기가 두 마리라고? 에이 설마. 작은 선적이 두 마리. 미쳤다 두 마리래요 여러분. 저 큰 걸로 쭉 풉니다. 우와 올라옵니다 여러분. 미쳤죠? 우와 미쳤어 잠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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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우와 미쳤다. 또 있어요? 큰 거 또 있어. 미쳤네. 이렇게 해서 고기를 붓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얘는 이 자리에서 끼를 빼야 됩니다. 30년 동안 내 탕에서 처음 잡아봐. 30년 동안 처음 잡아보신 걸 저 탔을 때 딱 잡으신 거예요? 네. 이야 자 이렇게 고기가 고기를 푼 거를 우와 더 커! 우와! 미쳤네! 세 마리야, 세! 아까보다 더 커요! 우와! 미쳤어! 우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우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여러분, 미쳤어, 이거 지금 보기 힘든 거잖아. 우와! 미쳤어! 우와! 이거 미쳤는데? 오케이! 우와 이거 진짜 미쳤어. 참치들이 쉬지 못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계속 파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끊어줘야 돼요 빨리. 그래야 이제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저래서 끼를 빼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기다가 자 넣어주십니다. 아, 뭐라 온 거야 말도 전에 저러. 아, 이거 세 마리 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마리 없죠? 거의 없죠? 고기 좋으신가? 아 그래?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기 또 있어요? 미쳤다 또 있어. 한 마리가 100kg 되겠다. 두 번째 게 100kg 정도 되고 저 정도면 한 80kg 나가나요? 80kg? 한 마리 또 있대. 한 마리 한 마리가 또 있답니다. 한 마리가 네 마리 우와 전국에도 정치망이 이렇게 네 마리 잡는 게 없죠 이렇게 사르르 이거 찍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죠 처음이야. 옛날엔 잡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 와 그래요? 와 미쳤다. 다시 이제 저 큰 걸로 뜰 건데 크레인을 동반해서 저런 식으로 쭉 뜨고 이거 손으로는 절대 못하겠다. 크레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기서는 참치를 직접 묶어서 바로 크레인으로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오케이 걸었다. 우와 미쳤다 진짜. 우와 미쳤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와 얘는 다행히 안에서 숨이 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를 양옆으로 따놓는 게 신선하긴 하거든요. 한 마리 걸리기도 힘든 게 이 배에서 네 마리가 나왔는데 선장님도 30년 만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뭔가 기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자 그래 여기 보시면은 다 참치들이에요. 다 피를 빼서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저는 참치는 고기도 아니야 지금. 저희 예전에 저런 거 잡으려고 형님 배에 한 10시간 타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때 실패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 저게 원래로 하면 내장 긁어내고 얼음물에 담가야 돼. 아 진짜 좋아. 저거 네 마리는 진짜 없는 거죠? 아, 난 30년 동안 처음 잡아보는. 선장님도 지금 약간 어절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참치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걸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저런 거 한번 잡아봤으면 했는데 오늘 이야 덕분에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제가 기분이 좋네요 뭔가. 자 이제 이거 정리를 하고 남쪽에 있는 거를 거들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남쪽에 있는 정치망으로 왔는데 남쪽이라고 해봤자 엄청 남쪽이 아니라 배 타고 5분 왔습니다. 5분.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바로 연안이에요. 배 타고 10분 들어왔거든요. 보통 참치가 연안에 잘 안 들어와요. 가끔 들어올 때 낚시를 잡는데 그래봤자 그거 40-50cm 정도 짜리인데 저만큼 큰 게 연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파도가 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봐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미있는 장면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다음 정치만 기도하면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은 방어들 분류를 해놨죠. 자 그리고 여기는 고등어대. 야 고등어가 무슨 5자 6자가 같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한 고등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소방어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잡어들 아구 까치목도 있네요. 자 그리고 뭐 황복 우와 참복 개코 저거는 5자 될 것 같은데요 보고가. 우와 우와 손가락 잘려 그냥. 우와 역시 보고요 보고.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끌어올려야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거 있다 그거 있어요? 미쳤네. 와 미쳤다 또 나왔어.
우와 미쳤다 진짜로. 고기 뛰는 거 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좁게 만듭니다. 이쪽에서 몰아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모는 거예요. 고기들 보세요 여러분, 장관이죠. 이런 게 이런 정치망 아니면 실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큰 참치 먼저 건져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옵니다. 이야 진짜 미쳤다. 우와 아쉽게도 숨은 거둔 상태입니다. 근데 어우 피가 많이 나오거든요. 죽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보시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제 고기를 다시 저기서 풉니다. 저희도 참치 저 이제 저런 참치가 찌그레기로 보여요. 이거 플라이어가네. 우와 미쳤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저렇게 방어는 꺾어서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꺾어서 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긴 다 거둔 것 같거든요. 참치 한 마리 더 나온 게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아직 두 개 더 있습니다. 다음 거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큰 참치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자 거대한 뜰채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는 아까처럼 저쪽으로 가가지고 분류 작업을 할 건데 우와 저기 근처 가잖아요. 바닷물에 얼굴 상합니다. 와 여러분 너무 잡혔습니다. 팔자 될 것 같거든요. 사이즈 봐라 미쳤다. 자 여러분 그리고 특이하게 생긴 녀석이 올라왔는데 주둥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 이제 달고기라고 합니다. 새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많이들 먹는 생선 아니라 그래요. 남해 쪽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제주도에도 많고. 그리고 사이즈는 요거는 큰 거 아닙니다. 달고기 크면은 한 요만큼 더 커져요. 자 여러분 오징어도 잡혔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팔팔할 때 함부로 손에 갖다 대면 안 돼요. 피문어 같은 경우는 잘 물지 않지만 이 오징어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물어가지고 살점이 뜨게 나가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시 정리가 끝났고 마지막 정치만 금을 하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가 대방어들이 그건데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거의 미터급 이상들만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건데 좀 전에 참치 봐가지고 작아 보이네요. 그죠? 눈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나 안 나가잖아. 자 여러분 마지막 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버려내는 게 눕빛 보름달 해파리라고 독성이 센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푸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해파리를 먼저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전보단 적은데 그래도 많습니다. 아쉽게도 큰 참치는 안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섯 마리나 나왔기 때문에. 자 한 큐에 가나요? 아 다시 저렇게 잡은 애들은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항으로 들어가서 잡아온 큰 참치도 한번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항에 있습니다. 자 이제 참치를 꺼내야 되는데 김포수 형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영광이야. 아니 이 배 소개해준 것 자체가 형님 어복덕이에요 진짜. 자 이렇게 꼬리 쪽을 하나씩 다 묶고 전부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400kg는 나갈 것 같거든요.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참치 다섯 마리.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경매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야. 자, 이제 이거를 한 마리씩 들어가지고, 키로를 재고, 여기다 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입찰서 저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알아. 자, 이게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게 크네. 저게 76kg. 자 이렇게 키로수를 적어놓습니다. 키로당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키로수를 재줘야 됩니다. 5마리 조합해서 300kg가 넘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기서는 다른 잡아온 녀석들을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입찰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쭉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매 쫓아요. 가지를 또 한 마리 잡혔다니까 가진 거. 아 알겠습니다. 옆항에서도 또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이거는 옆항에서 잡아온 건데 얼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치는 얼음에 바로 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눈 크기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미쳤어. 자 여러분 다른 항에서 또 잡힌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로는 아직 모르죠? 무조건 100kg요. 크면 100kg. 자 여러분 다른 항 도착했습니다. 아직 그거 똑같은. 지금 주변 항들 보니까 똑같은 무리들이 나눠가지고 정치망에 다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항에서는 이제 150kg짜리 그건 진짜 크죠. 그게 잡혔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얼음에 감싸있어서 촬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판장으로 가서 저희도 경매 한번 받아볼게요. 저랑 임포트 형님이랑 돈 반반 해가지고 아마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먹는 것까지 해야죠. 자 이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갖고 제일 비싼 거. 아 입찰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낮게 적으면은.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구나. 잘 보면 이게 뜨잖아. 볼펜 누르는 거보다 알아. 진짜로 몸을 이렇게 뭔가 이리. 저 참치 같은 경우는 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만질 사람이 없어. 아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많이 터지니까 내가 봤을 때 건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희 얼마 부를 거예요? 형님? 비밀. 입찰 이렇게 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형님 다 참치이신 거예요? 아니야 깜짝이야. 여기는 또 다른 겁니다. 여기는 가자미랑 저기는 대구 횟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다 돌면서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무남 백도 가진 공연이니까. 와 6시 반부터 시작해요. 그럼 다 각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쭉 도는 거예요? 형님 갑자기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저건지 알지? 이시가리. 와 이시가리네. 두 가자미 그거 만져버릴게요.
사포 같아요. 우와. 이게 똑같은 광어 이런 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비싸죠? 최고까지 이게. 근데 금방 잡은데 죽었대.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싸게. 자, 이제 잠시 후 참치 경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눈치 싸움이네요. 가격? 그럼요. 잘못하면 10만 원 주고 살고 2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아, 입찰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 내가 필요한 건데 쓰려고 확 썼다가 박았으면 먹게 되는 거지. 야, 재밌네, 이거. 자, 이제 입찰 받으러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저러셨어요? 야, 대 혼나. 된 거예요, 형님? 어. 알았습니다, 여러분. 64kg짜리. 방송으로 얘기하기 창피하다. 왜요? 뭐 어때요? 오, 몇 명이 쓴 거예요? 3명. 3명 중에 그럼 저희가 부른 게 가장 비싼 거죠? 저거는 어떻게 들고 와요, 형님? 아, 실어다 줘. 아, 실어다 줘요? 바로 여기라서. 자, 여러분, 여기는 가진항에 있는 임포수 형님이 하시는 식당입니다. 누님이랑 같이 하시는 식당인데, 여러분, 가진항 오시면은 많이 사먹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치 배달되고 있습니다. 우와, 사이즈 봐라, 진짜. 우와, 화면에도 안 담겨요, 형님. 야, 이도 날카롭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되시죠, 여러분? 눈 크기 보세요, 여러분. 제 엄지보다 훨씬 큽니다. 기름 나오는 것 같아, 기름. 우와, 기름이요? 기름. 미쳤네. 그래, 이 결 있잖아요. 이 결이 진짜 이 참치결인데 얘들이 가장 고급 부위가 어디예요, 형님? 여기, 여기. 거기가 뱃살이요? 아. 얘네 배꼽살도 있죠? 배꼽살 여기. 아, 그래서 이쪽이 제일 비싼 거구나. 반대편도 똑같이. 이게 맛있어, 이게. 뭐예요? 심장. 구워 먹으면 맛있어. 심장이 주먹만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뼈를 끊어야 되는데 크다 보니까 뼈가 너무 딱딱해서 아, 이렇게 꺾어야 되는구나. 와, 머리가 무슨. 형님, 이거는 뭐예요? 이자다, 이자. 이거 저 먹으려면 먹겠네요. 먹으려면 먹어, 맛있어.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장으로 배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 이제 중간중간에 좀 식혀줘야 된답니다. 자, 얼음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아야 됩니다. 이 작업을 잘해야지 고기가 하루 이틀 더 먹을 수 있어. 20분에 하루가 가, 선도가. 그래서 열 받기 전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열이 만들어서 이게 오래되면 익어버려, 고기가. 그리고 원래는 내장을 빼놓는 게 좋긴 한데, 그럴 경우에 무게를 가는 게 애매해가지고, 가끔은 피도 안 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두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여기 있는 고기들 좀 보여드릴게요. 오, 야, 야, 이사 있구나. 더 넓고 좋네. 대가리 좋아. 요게 제가 예전에 키웠었어요. 연안에 가면은 요만한 얘네가 삽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커지는 줄 몰랐고, 저도 처음 봐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찍는 것보다 제가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잠깐 넣어두고, 저희가 아까 정체망에서 잡았던 거, 입찰한다고 하거든요.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탔던 배에서 잡은 참치 5마리 들어갑니다. 5마리 다 깔아놓으니까 장관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거를 제가 배를 타고 잡고 이렇게 해보겠어요. 몇 마리에 팔린 거예요, 형님? 인도에서 잡았을 때 한 마리에 요거보다 작았는데 350원. 자, 이제 다시 참치마저 손질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심장인데 이거 심장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맛소금이랑 후추 뿌려갖고 살짝 구우면 돼. 너무 오래 끓지 말고. 우와, 육사시미 같네. 이건 생으로는 잘 안 먹어요? 생으로도 먹어. 되게 특별한 별미래, 이게 참치에서. 이것도 맛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심장 피 보내는 거지. 막창한테 꼬들꼬들해, 되게. 오, 이것도 구워 먹나요, 같이? 구워 먹어도 생으로 먹어도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거는 가져가서 구워서 먹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챙겨가도록 하고, 나머지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자연산 참치 살입니다. 이거 혼자 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오. 이거 만져봐. 뜨겁지, 아직? 오, 그러네요. 아니, 또 안 식은 거야. 아. 머리 담가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금방. 그래서 자주 담가놔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와, 미쳤다. 바로 먹어도 돼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비린맛이 하나 봤나요? 이거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이게 만약 차가우면은 훨씬 맛있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푼지랑 물 묻히면 안 돼. 뜨거워서 그런 거죠, 지금? 방식이 잘못된 거야, 원래. 만약 전문적이면 내장 빼고 바로 얼음 챙겨가서 담갔다가 바로 시키는데, 여기는 갑자기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맨날 얼음을 준비해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아쉽지 뭐. 와, 여기 뱃살이죠, 이제. 뱃살. 와, 엄청 뭔가 부드럽게 쑥 잘린다. 결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거지. 아, 껍질이 이렇게 벗겨요? 응. 우와, 기술이다, 이거. 이야. 찌개용. 우와, 여러분, 이게 그냥 기름입니다. 물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야, 이거를. 나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식당에서 먹으면 이거 한 점에 얼마예요? 5만원. 5만원이요? 생참찜은 일본 가면 5만원하지, 진짜. 한 달에 만원씩은 해야지, 이건. 와, 5만원 값어치 합니다, 여러분. 입에 기름이 미쳤어요. 방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이제 요거를 썰어가지고 형님이 포장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자연산 참치, 이거 진짜 제 역대급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 형님이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요거 들고 가서 은혜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임포장님 덕에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타시죠, 형님. 리얼갱TV 구독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핫도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참치들을 잡아왔습니다. 와, 진짜 미쳤습니다. 임포수 형님이 장모님도 갖다 드리고 저희 부모님도 갖다 드리고 하라고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임포수 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녀석은 초밥으로 만들어 먹을 거고, 여기 이렇게 은혜가 보이는 거 보지? 어디 부위 같아? 뱃살. 땡! 배 쪽이야. 배꼽살. 그렇지, 바로 배꼽살입니다. 배꼽보다 찌찌가 작아.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waiting for you. 심장살. 심장. 심장에 살은 없어. 요 심장을 구워 먹어보라 해가지고 요거를 간단하게 굽고, 자, 요거는 초밥으로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 태용. 666666 은혜야. 얼공은 처음이야. 도영이 좀 해. 6만보. 너 아는구나, 은둥이들이 어떻게 야 너를 귀여워하는지. 야, 이거는 나도 귀여울 뻔했네. 여기다가 소금 치우스로 간다. 하나, 둘, 셋. 초톰. 초촘. 초촘. 바로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은혜야, 이거 봐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이게 완전 기름 덩어리일 줄 알았는데 곱창 같대, 맛이. 이것도 구워줄게요. 근데 이거 소고기 아니야? 그치? 어.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익혔거든요? 한 1분 안 익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주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구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 무서워서 그러지? 그냥 먹을게요. 그냥. 저렇게 한번 보세요. 맛있어 보이지? 응. 요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 올려줄게요. 플라이어 그래. 자, 이제 초밥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라. 초점 다 나갔네. 초점 제대로 맞추라고, 은혜야. 너 카메라맨이야. 초점 잘 맞춰. 어떻게 써도 맞춰. 어. 알겠지? 어. 빙신 새끼. 라이슬. 진짜 어렵다. 너가 이거 하잖아? 내 채널 줄게. 양조시초. 디귿. 하나, 둘, 셋. 장도딕도. 조. 로테카. 자, 단촌물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식초를 아주 소량만. 설탕 없어? 그 옆에 있잖아. 설탕. 소금이 어디 갔어? 소금 네가 저기다 놨다. 빙신새끼. 라온이가 어린이집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라온이 앞에서 진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징글징글한 놈이에요, 이거. 피읍. 하나, 둘, 셋. 펄팡. 땡. 뭔데? 펄팡 했잖아. 넌 펄팡. 초밥은 감이거든. 304마리 딱 정석이네. 너무 비둘기냐? 자, 이렇게 하고 요거 한 장 촥 꺼낸 다음에 촥 올려줍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타임리법. 자, 이렇게 하고 촥. 이야, 지기지. 와사비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은혜가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와사비를 포기했습니다. So sweet. 자, 이제 은혜는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초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왜 무서워?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그러면 먹어볼게요. 초배를. 으아, 이거 미쳤어, 진짜로. 어때? 우와! 맛있지? 어. 맛있는 레스토랑이 아닌데? 대변할 게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참치인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은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름진 회입니다. 방어, 연어, 참치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먹기 전에 은혜한테 가스라이징을 좀 해놨어요. 은혜야, 이거 임포수 형님이 정말 우리 힘들게 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써주신 거다. 맛있게 먹는 척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빨리 사과 90도로 크게 박아. 죄송. 참치를 잘못 먹어요. 입이 싸구려요. 은혜가 이제 실례를 한 것보다는 먹을 수 없는 거를 잘 먹으려고 하다가 이런 거니까, 저는 그 노력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정말 네? 맛있는 거야. 기름이 쫙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포스 형님께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요 두꺼운 거 먹어요. 이거 초밥! 이거 진짜 뭐? 난 연어도 못 먹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미쳤다 이거. 기름이 맞지? 기름이 진짜 과장하면 어느 정도냐면 과일을 먹었을 때 즙이 나오듯이 기름이 나와. 와 대박이야. 자 여러분 다음 거 먹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거는 배꼽. 야 이 배꼽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태어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여러분 이 결 보세요 이거. 미쳤죠?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아까 그게 기름져 이게 기름. 이게 훨씬 기름져. 너 바로 토해. 이거는 녹다가 중간에 연골보다 부드러운 식감이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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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씹혀 들어가는 그런 식감이에요. 저 이거 두꺼운 거 배꼽 먹어보고 싶거든요. 배꼽을 이렇게 두껍게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 살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혜택이에요 혜택. 와 이런. 와 이건 진짜 가까이 사는 구독자분들 계시면은 다 와서 한번 드셔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서. 자, 이 뱃살 한번 먹고 싶었어요. 이것도 뱃살이거든요. 초베르. 먹을만 하겠다 그러네요. 사과해.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요겁니다. 심장. 자 여러분 요거 작은 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저도 사실 이거는 좀 겁나거든요. 무슨 맛일지 몰라서. 먹어볼게요. 고소해. 이거는 그냥 다 너 좋아해. 어. 진짜 너 좋아해. 쬐까만 먹어봐. 돼지 간 같아. 먹어봐. 추룩추룩. 식감은 돼지 간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이고 돼지 간은 안에 으스러지잖아요. 그런 으스러짐 없이 그냥 깔끔하게 씹히는.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이게 진짜 나는 너무 기대돼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는 진짜 곱창의 그 식감이야. 근데 구이 생선의 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먹었던 것 중에는 제일 이게 별로예요. 근데 이게 냄새를 적응하잖아요. 먹다 보면은 고소합니다. 하지만 패스. 여보 입에서 비린내가 엄청 많이. 자 이제 마지막 생헐트. 요거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고소해요. 그리고 철맛이 좀 나요. 이거는 구워 먹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요것도 근데 먹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으로 먹어야 할까. 임포수 형님도 한 1초 늦었어. 그걸 누가. 그게 나야. 초베르. 완전 이건 생이나. 차가운 도가니를 먹는 맛이에요. 도가니 탕에 있는 부속 고기들 있지. 약간 질게 그런 거를 그냥 먹는 식감이에요. 지금 시원하거든요. 맛있습니다. 은혜씨 어떠셨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은혜한테 비싼 거 먹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임포수 형님이랑 정신만 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자식이 마스크 벗으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봐라. 방해요. 나 원래 안 했어.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너가 헌터 하고 앉아. 헌터. 아 다시 해줘. 헌터. 파이어.